헬로. 잠만 왜 이... 오케이. 고마워요. 어, 반쪽 같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웨이? 자, 내가 조명을 담당하지. 조명? 석화 형 폰을 내가 조명을 하고. 이러다가 핸드폰 꺼지면. 아저씨. 영환이 형 얼굴이 안 보여요. 뭔데? 이거 아닌가? 이거를? 응. 네. 알람이 좀 민망하니까? 알람 끄고.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뒷자리는 댓글 보기에서 V앱을 켜는 중. 저도요. 모니터용. 모니터용. 이게 중화 쪽에서 들어야지 근데 될 것 같아. 중화에 조금 똑같아. 네, 태극기입니다. 엔진 벨트 들어. 엔진 셀카봉 같은 건가? 없어요. 여기 있다. 이렇게. 이렇게? 좋아. 이러면 대현이 딴다. 좋아, 이렇게 최대한 들어볼게요. 팔 자면 잠만. 빼꼼 해주세요, 빼꼼. 좋아. 형, 한 번씩 교대하면서 듣는 그래, 걸로. 그래. 좋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노무인이 안 돼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켰으니까 인사 드릴까요? 인사드릴까요? 둘, 셋. 위아! 안녕하세요, 위아입니다. 안녕. 동환이는 멀미 좀. 동환이 형 멀미 안 돼요. 빨리. 목베개 하고 잘 맞아요. 쉬고. 진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뭘 미까지 있을까? 아, 그러니까. 자, 자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저 멀리 갔으면 좋겠어요. 아, 되게 찾아왔어, 다들. 감당 놀랐어. 감당 놀랐어. 나는 좋다고 했는데. 나는 다음 개그 할. 한장 어떠지? 어, 끊겨요. 어, 준서씨. 끊겨요. 어? 형님이요, 제건 핫스팟 연결돼 있어요. 네, 돼 있는데. 끊긴다. 끊었다. 준석은. 큰일 났다. 됐다. 됐어요? 오, 됐다. 아, 갑자기 연결 불안정 떠가지고. 준석 핸드폰 진짜. 아니, 내 데이터가 좀 들려. 데이터가 좀. 핸드폰 갑자기 안 좋아졌어. 자세가 건방진 점 이해해주세요. 좋아해요. 댓글 많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유한이 바지 안 입었냐?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아니야. 앉아있어서 그래요. 교대 한번 해줘. 자, 이렇게 하는 게 잘 됩니다. 오케이, 됐다. 이대로 할게요. 여러분, 오늘 뮤통 라이브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높은 리액션. 식사하셨어요? 응. 저녁 뭐 먹었냐고 물어봐주시는데 팬분들이 뭐 먹었어요, 멤버들? 우리는 저녁 안 먹었어요. 샘겹살. 삼겹살 먹었어요. 사기 전에 삼겹살 먹고 왔지. 아니, 제가 저녁 먹으러 가는 줄 알았어. 요한이가 아까 저녁 삼겹살 먹었는데 숙소 가서 삼겹살 먹자요. 그거 삼겹살 N 바로 삼겹. 되지 않나? 안돼. 어? 좋아요. 아니 아까 배달 삼겹을 시켰는데. 네. 삼겹살이 조금밖에 안 왔어. 그래서 삼겹살. 네. 삼겹살 2차. 삼겹살 2차 좋지. 2차 먹어야지. 그리고 밥 한 공기도 아니었어. 난 같이 함께 하지. 삼겹살 좋지. 준서의 TMI. TMI. Too much information. 그렇죠. Too much information. 용화의 TMI. 저 아, TMI 그거예요. 아침에 옷을 보이는 대로 주워 입었는데 약간 뭔가 좀 더 꾸미고 올걸. 약간 아쉽네요. 왜 꾸미고 와? 형 봐, 인마. V앱 하니까? 형도 예, 그렇네. 형 봐. 영화의 TMI는? 네. 저는 오늘... 어디야, 의상이 똑같다. 아, 맞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걸 주워입었는데 어제랑 입은 옷이 똑같아요. 정말 잘 자고 있더라고. 겉옷만 똑같은 거잖아. 네, 얄미웠어. 겉옷이 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대현이 형. 제 TMI? 형 왜 알았어? Too much information. 저는 어제랑 똑같이 두 번째 줄에 앉아있다. 근데 그거는 예리했어. 네. 좋아요. 석화 형. 나는 오늘 뮤통 라이브에서 음이탈이 났다. 못 본 척 해줘라. 잠깐만. 야, 그거는 TMI가 아니라 엄청. 우리도 생방이라 당황해버렸지. 못 본 척. 좋아요. 아, 잠깐만. 형들 보이나? 둘이 왜 이렇게 오버트해? 어지러워. 동환이가 멀미가 심해. 내가 들어줄게.
동환이가 멀미가 심해가지고 잠깐만 나도 멀미 날 것 같아. 제가 들게 이렇게. 정말 오해가 깊어. 동환이 형의 TMI. 나는 오늘 가서 대현이 형을 괴롭힐 거다. 어? 아 그건 약간 미래형.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2차로 용화를 괴롭힐 거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사독할 때 용화가 내 엉덩이를 때렸고 대현이 형이 내 엉덩이를 때렸고. 아 지나가다 들른 거야. 그것도 있잖아요. 제가 내 노래 온돌차 보고 동환이 형 말 진짜 안 듣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거 까먹었었는데. 네. 너 플러스 2점. 그걸로 플러스 2점. 내 노래 온돌차 2분도. 야 근데 되게 귀엽더라. 내 노래 온돌차. 내 노래 온돌차 진짜 귀여웠어요. 잘 보셨나요 여러분? 또 연결이 불안정해. 되게 재밌게 찍었거든요. 연결이 불안정해요. 어떡하지? 누구야 자꾸. 누가 자꾸 네트워크 훔쳐가. 됐다. 갖고 와. 네트워크 갖고 와. 잘 보셨나요? 저 잘 봤어요. 저는 이제 형 그거 알죠? 교복 입고 이제 단정하게 입은 선도부 느낌. 저는 진짜 내가 너무 귀엽게 나왔더라. 맞아요. 아니 잠만. 유한이 TMI 안 물어봤다. 아 맞다. 잠만. 오케이 하나, 미안해요. 둘, 미안해요. 셋. 괜찮은 게 TMI인 거지. 괜찮은 아니, 없는 게 TMI. 아니 나 오늘 아침에 스케줄 갔다가 왔는데 또 자는 게 너무 얄미웠던 게 TMI. 오케이. 미안하다. 까먹어서 미안해요. 너 앞으로 자지 마. 야, 너 나 가다 깨 있어. 나 잠 자야 되지 않겠니? 그 네돌의 온도 차에 네. 저희 교복 같이 입었잖아요. 네. 그거에 약간 한 명씩 캐릭터 해석을 해볼까요? 아 오케이 캐릭터 해석. 그럼 짧고 굵게 영화 준서부터. 저는 딱 보이지 않나요? 모범생. 모범생. 와. 하하. 아, 좀 리액션해줘. 난 너무 웃겼던 게 네. 석화가 불량 청소년 역할이었잖아. 맞아요. 나 약간 무서운 3학년 선배였어. 근데 불량 청소년이 키 제일 조금 너무 귀여웠어. 제일 귀엽겠다. 자, 석화 형 이탈했어. 맞아, 석화 형 잘 어울렸어. 학교 다닐 때 선도부였던 거 알죠? 너? 알 수가 없어요. 말 안 했어요 내가? 안 말했어요. 저 선도부였어요. 순도부 아니고? 아 순도부. 연결이 불안정해요. 야 좋다. 와 순도부. 순도부 좋아. 순도부 진짜. 야 순도부. 근데, 아, 야 근데 형. 네. 형 나도 선도부였다. 너 선도부. 아 진짜로요? 중학교 때 선도부였어. 그래가지고 말 계속 할게요. 저 선도부였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잠꾸러기 역할을 맡았다. 아 잠꾸러기. 네, 잠꾸러기. 한 명이 있잖아. 잠꾸러기. 아, 네, 대현 형은? 저는 완전 그 조용하고 수줍은 친구. 수줍고 책 읽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와. 성적 항상 평균 40점. 네. 평균 40이야. 근데 공부 네. 진짜 열심히 하고 네. 말 엄청 그러니까 막 말 되게 못해. 네. 그런 느낌. 시험 끝나고 채점 제일 먼저 하는 사람. 근데 딱히 소득 없는 느낌. 아 형 그러면 원래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그러면? 비슷했어요? 그냥 평범한 느낌이었던 평범? 것 같아. 그냥 되게 장난치고. 아 그래요? 나 형 가장 어렵잖아. 그래서 석화랑 저랑 일부러 그 외관적 이미지 반대되는 걸로 일부러. 아 맞다 맞아 네. 석화 형이 오히려 조용할 것 같았는데 약간 그 일부러 그렇게 해주니까. 약간 그 인싸의 느낌. 석화 형도 괜찮았어. 야 너 카리스마 있어? 오케이. 뒤에 자 뒤에 형들 들어줄게요. 어떤 거죠? 그 교복 컨셉. 네돌의 온도차 교복 컨셉. 아 저는 나 운동 선수였잖아. 아 운동부였잖아. 제가 사실 교복을 네 운동 선수였어요. 운동부 학교에서 운동부. 복싱부였는데 오 잠깐만 내가 잘못 운동부는 교복을 잘 안 입거든. 맞아 나도 체육복을 자주 갈아입으니까 네. 학교 다닐 때랑 살짝 비슷했어요. 그 잘 보시면 제가 공부하는 척 하다가 바로 이불 덮고 잠자는 게 있거든요. 정말 체육생 시절과 같아요. 형 나는 그거 했잖아요. 형 이제 초반에 딱 가방 메고 있는데 약간 내가 꽂혔는데 형이 아 괜찮아 이러면서 약간 아 그거 형 진짜 네. 부끄러워. 근데 형은 진짜 고백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인기 많았어. 아 인기남. 동환이 형은요? 나도 인기 나는 인기 별로 없었어. 순두부? 나는 인기 별로 없었어. 나는 순두부 역할이었어. 아 동환이 형. 동환이 형 뭔 역할이었지 진짜? 진짜 선도부였어. 아 선도부 역할. 맞아 동환이가 진짜 선도부. 근데 동환이 형 뭐지 막 우유 나르는데 막 석화 형이 뺏어먹고 막 우유 단번도 있어. 석화가 나 마방을 안 좋아해. 나 하는 거 많았어. 바빴어. 그래요. 제일 바빴어. 제일 바빴어. 아무튼 약간 뭔가 어울릴 것 같이 교복 컨셉을 해봤어요. 재밌었어. 학교 다닐 때 우리 약간 이랬을 것 같다 하면서. 그 귀요미 컨셉도 괜찮았는데. 귀요미? 그거는 컨셉 따로 있어. 우리 다 그거 모니터 안 했잖아. 아 맞아. 일부러 촬영 때. 아 맞아. 할게요. 괜찮습니다. 작가님 괜찮아요. 저는 진짜 누구는
누구는 주근깨 하고 누구는 막 폭탄 머리 같은 거 하고 막 그게 진짜 웃겼어요. 그죠? 웃겼죠? 진짜 웃겼어요. 그거 대화 진짜 그게 대박이잖아요. 그 부분이 진짜 너무 뻔히 진짜 웃기잖아요. 어 맞아 맞아. 아니 나는 네. 그거 무서운 교복 컨셉 하고 뭐 안 바꿨는데 옷만 입었는데 귀엽다 해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 오우 자기 자랑? 오우 아 근데 석학이 약간 막내같이 나오긴 했어. 석학 귀여웠어? 네. 점점점점 가가 다 귀여웠어. 석화야 너 낑깡인 거 어떻게 알았어? 아 낑깡인 거요? 낑깡이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못 찾게 아무거나 다 찾아 해보세요. 제가 뭐든 다 찾아봐요. 석화는 강아지 똥인데 낑깡 제가 한 반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숨기고 있던 오케이 댓글 한번 볼래요? 숙소에서도 라이브 해달래. 저희 나중에 아. 숙소에서 요리 배틀 할래요. 네. 요리 배틀 좋다. 저희 부엌 진짜 요리 배틀 할래요. 나 자기 전 라이브. 자기 전 라이브 좋지. 그러면 나랑 같이 자요. 너 같이 이야기인데. 꿀 같은 거 발라놓고 할 거야? 아니. 대현 형이랑 나는 먹방 하면 되겠다. 아이스크림 먹방. 아이스크림 두통 먹방. 한 사람당 두 통. 파인트 거기. 저는 24시간 VF. 오. 24시간. 형 지금 여기 다 녹화 됐어요.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된다면. 오늘 되겠다. 오늘 되겠다. 활동 끝나면 용화 형이 14시간 VA. 쇼 가기 전까지. 다들 나 대신 약속해 주네. 어이 머리 왜야. 잠깐만 여기 누가 여기 어떤 분이 연을 날리거나 김유한을 날립니다라고 돼 있는데 저를 왜 날려요? 김유한 날린다. 다들 공차 뭐 좋아해요? 아 공차. 미쳐. 나는 초코랑 타로. 아 맞아요. 저 브라운 슈가 맞아. 브라운 슈가. 우리 한때 연습생 때 진짜 대현이 형이랑 그 서바이벌 프로를 하고 있을 때 연습생 때 대현이 형이랑 둘이 하루에 한 번씩 공차 갔어. 진짜 하루에 한 번씩 갔어. 무조건 진짜. 형 근데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좀 그 배 나오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 배에서 네. 펄이 뿔 것 같아. 아니 먹을 때 됐다 하고 둘이 가서 먹고 먹으면서 걸어와. 먹으면서 걸어와. 아니 배고파 형도 배고파 저녁 먹어. 나 옛날에 펄 세 번 추가했어. 와우 와 그러면 먹는 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었죠? 이걸 퍼먹어야 돼. 펄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나는 네. 타로랑 카라멜 좋아했는데 네. 카라멜 단독 됐어. 아 진짜요? 먹을 수가 없어. 저는 아. 그냥 있는 거. 있는 거. 저는 그거 먹어요. 그 자주 안 먹게 하는 게 뭐냐 그 푸잉크. 아 팬들 팬들 그거. 어떤 동안이 북백이 파란데였는데. 아 죄송해요 이거 오늘 떨어뜨렸는데 아까 장비에서 가리려고 숨기고 좋아요. 있었어. 죄송합니다. 이게 또 빨아야 돼. 아 정말 잘 준비하려고. 대현이 형 뺏고 마세요. 용화 형도 뺏고 마세요. 가려지면 안 돼요. 댓글 열심히 읽고 있느라 빼꼼하고 읽으세요. 빼꼼하고 읽으세요. 멀티 아이들 멀티 잘생긴 얼굴 다 보여줘야죠. 오늘 가서 게임하고 싶다. 뭐 질문 없어요? 형. 저희 팬덤 이름 궁금해하신데 금방 빨리 예쁜 걸로 정해서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다들 하나씩 생각해 놓고 계세요. 네, 진짜로 네. 난 뭐라고 말 안 했지만 이하잉 좋은데 나도 위아잉 좋아요. 위아잉? 아잉이 들었대. 아잉이 들었대. 아잉 여러분 팬분들이 화내실 것 같아. 아, 안 그래. 좋아하실 것 같아. 뭔진 모르지만 괜히 화내실 것 같아. 얘들아 아잉은 아니지. 아잉 별로인가? 아잉 별로인가? 우리 아잉이 네 우리 아잉 여러분 아잉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생각해 놓으세요 다들. 민초단 누구야? 민초단 저요. 하나 둘 셋 저요. 저요. 거짓말하지 마. 너 왜 민초 왜 먹냐고. 형 요새 마시면서. 형 요새 민초 굉장히 핫하던데. 저번에 민초가 네. 민초 보고 이걸 왜 먹어? 제가? 아 잠만 형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이스크림 시킬 때마다 이만한 거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그 취향이 같은 사람 다 모여요. 근데 준서 갑자기 나도 민초 한번 먹어보자고 먹더니 이거 왜 먹는 거야? 이러는 거야. 존나야겠어. 맞아요. 민초에서 치약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치약이 그래, 민트 맛이 치약이 민트 맛인 거야. 근데 아니 저는 형 말해 형 말해. 저도 그 아이스크림 31가지? 네. 31가지 중에서 그거 들어가 있으면은 안 손대요. 아 진짜? 어, 그럼 그 정도요? 꼭 넣자. 그럼 꼭 넣어서 꼭 넣는 걸로 하자. 그래요 나 그럼 앞으로 민초 먹어야겠다.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개씩 먹을 수 있다. 아, 난 그래요? 그거 진짜 좋아해. 민트 초코 프라페. 와우 프라페? 거기 초코 나 그거 민트 초코 떡이 있더라고요. 어? 그거 먹어보고 싶어. 어?
민트 초코 아몬드도 맛있던데. 와우. 와, 나 그거 먹어봤어. 나 그 얘기할라 했는데 지금 피스타치오 대박 썼다. 저는 녹차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녹차 아이스크림도 맛있어. 녹차 좋지. 녹차 좋지. 건강한 맛. 역시 제일 맛있는 건 뉴욕 치즈케이크. 뉴욕 치즈케이크 진짜 대박. 형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는 딸바보. 아빠는 딸바보 진짜 대박. 형 푸앵크가 제일 맛있지. 푸앵크도 진짜. 엄마는 안 대박. 엄마는 원주민 진짜 맛있지. 그 원주민? 어? 그 있어요? 아름다워? 그런 게 있어요? 학교명을 얘기할 수 없어. 좋아요. 그래. 아 사실 민초가 형 그러지 않아요? 민초 먹을 바에 그냥 초코 먹지 않나? 너 혼난다. 오케이. 너 오케이. 지금 네? 500만 민초파 국민 여러분들한테 너 지금 민초파 혼나보고 싶어? 대현이 죄송해요. 윙크해줘. 죄송해요. 대현이 윙크해줘. 윙크. 오. 어? 에이 있어요? 제대로 제대로. 하나 둘 셋. 오호 섹시하니 근데 귀여워. 뭘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아 저요? 아니 어떤 댓글 봤는데 네. 요한이 나 카트 티어 올리고 왔다 덤벼 이제 이러시면 아 사실 이제는 저 이기 조금 네. 요한이 처음으로 이제 레전드를 가기 위한 도약을 하고 있어요. 저 이제 진짜 진짜 좀 잘해졌어요. 자부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이가 저희 팀에서 제일 많이 해요. 맞아요. 열심히 많이 해요. 열심히 해요. 진짜 카트의 진심이야. 아 근데 요한이 형이랑 준서가 제일 잘하는데 가끔 준서 이길 때도 있어요. 오. 에이 나도 잘해. 너는 형은 아니지. 아 형 나 나는 근데 진짜로 잘해요. 나는 나 진짜 각 잡고 하면 나 잘해. 그래 그래요. 너 아직 무과금 유저라서 네 저 이기지 못하는 차만 좋은 거 타면은 비슷할 것 같아. 차를 좋은 걸 사야 돼. 준서 왕자 왜 항상 잘생겼어요? 어떤 음식 먹고 그렇게 잘생겼어요? 라고 저 아 준서 또 오늘 거울 잠시만 3 시간 아 나 미안한데 나 그거 카트에 대한 네. 생각났어. 뭔데요? 갑자기 이 형이 아 나 오토바이 사고 싶다 이러는 거. 네. 내가 진짜 진지하게 정색한 거 오토바이 위험해 이러고 아니 카트라이더 아 오토바이 아 그냥 오토바이라 아 오토바이 내 탈 줄 알았나 봐. 스프링 빈 아니 나 카트 말한 건데 야. 나 진지하게 위험해. 내가 면허가 있다 보니까. 네. 뭐? 다들 마라탕 먹냐고 그러시는데. 저랑 어제 석화랑 둘이서 마라탕 먹었어요. 마라탕 양조절 잘못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사람. 저요. 네, 먹을 수는 있어요. 아니, 제가 어제 마라탕 잘못 이거 양조절 잘못해가지고 3만 원 시켜가지고 2만 대접이 온 거예요. 아 어제 엄청 많았구나. 아니, 아니 나 마이룸 있잖아. 네. 한테 마이룸 들어가서 진짜 팬분이랑 만났다? 맞아 옆에서 봤어 나. 야 둘이 놀았어. 동환이 형 동환이 형이 실수로 올려가지고 나 빨리 그거 다 같이 네, 한번 아이템전 스피드전 다 하자. 네. 저희 클랜 테스트도 한번 볼까요? 그래 일단 테스트 할게요. 일단 테스트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테스트. 네. 네 여러분 저희 그럼 이제 일단 용아 아 안돼 용아 형 일단 그 강퇴 저는 일대 창시자로서 이거 강퇴하면 안 돼. 창시자 뺏긴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어 근데 대현이 형 뭐 말을 했어요? 아 이제 저희 그거여가지고 아 다 와가요? 네, 그것 때문에 맞네. 아 미리 말씀 안 드리면 네. 도중에 끊기니까 아 그렇구나. 끊기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끊기면 또 미리 또 말씀드려요. 어, 그러면 네 그러면 말씀드려야 아쉽게 그러면 작별 인사를 석화 형이 해볼까요? 좋아요. 먼저 석화 형 먼저. 여러분 아이고. 아 네 죄송합니다. 그 네 네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항상 그게 필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어 앞으로 남은 활동도 여러분들 아주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 그래요. 여러분 저희 이제 벌써 도착해가지고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대현이 형. 안녕. 어, 아쉬워. 대현이 형 애교 마지막 한번 보여주자. 애교. 애교. 자 용아 형도 애교 한번 보여주자. 하나 둘 애교. 애교. 아, 막내들이 동경들한테 애교. 자, 왜 자꾸 형한테 애교 시키느냐고. 네. 막내들이 안 되게. 막내 온탑 몰라 막내 온탑. 그래. 애교. 애교. 하나 둘 셋. 하나 둘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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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아, 재밌었어요. 안녕. 엔딩은 나지롱. 엔딩 나지롱. 안녕. 역시 준서. 안녕.